제대로 해라.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부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나한테 형태소 문제 중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바로 뭐냐? 그렇죠. 2014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자, 너무 쫄지 마세요. 형태소는 한 번도 이거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서울시 7급 빼놓고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다. 그럼 공무원 다 그냥 제패한다. 형태소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아, 저기 전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 못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줌마다 보니까 다들 힘드시겠지만 워킹맘들이 저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아, 참 그쵸? 뭐 애가 공부하는 걸 저기를 해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여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하시고,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어간도 쪼개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형태소 문서를 못하는 거는 한국의 문법 단위를 몰라서다. 조사음이 접사가 안 보여서 그렇다. 그죠? 그럼 일단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다시 와야 된다. 주사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마름이는 한 개뿐이 못 온다. 여기까지 했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적도 물리쳤겠네. 그럼 남겨진 남기어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남다가 있어요. 기가 있어요. 어가 있어요. 지가 있고요. 니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겨지다란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따의 뜻이 남이 가지고 있고 기는 이히리기 이런 뜻이겠죠? 오늘 아까 뭐라 했지? 아는 중간의 말을 연결한다는 거라 그랬죠? 지다의 지고 얘는 마지막 어미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심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기 어지 니은 이렇게 되는 거. 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아까 돌아오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 따로 아 따로 옷 따로 다 따로 얘는 어간이지만 또 쪼개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최대한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중 비동이다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쪼개면 되는 거야 무조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기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물리적기네는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기네 보세요 여러분들. 물리적기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리가 하나냐 두 개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몰라. 그래서 이거는 해설에도 한 개다 두 개다 같이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리다에 물리치가 들어가요. 자, 부딪다에 부딪치가 들어가는 거야. 노타에 노치가 들어가는 거야. 어간음이 사이에 치가 들어가면은 저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강세잖아. 물리다 물리치다. 그러니까 노타 노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치는 따로 빼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제 눈에는 치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 그랬지? 공부 진도를 많이 안 빼서 그래요. 저쪽 뒤에 형태론 끝나 한글만 집어서까지 가게 되면은 놓치다 부딪치다 이걸 배워. 놓다 놓치다 부딪다 부딪치다 이거 배워. 그걸 배우면은 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수업을 반말로 하는데요. 반말로 해도 되나요? 약간 이게 과외필이 나니까 약간 반말로 하게 되는데 저 원래 반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괜찮을까요? 반말로 계속 고할까요? 진짜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 예전에 그 뭐죠? 제가 예전에 수업 중에 얘기 드렸지만 과외를 진짜 많이 했다고.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을 대할 때는 걔네를 똑같이 대야 되거든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리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 반말 좋습니다. 그래.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이게 어시 있어. 그럼 어시 뭐가 되겠지? 이게 과거가 되겠죠. 근데 계속 뭐야? 시작? 뭐 미래 추측이 되겠죠. 마지막 어마러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물리라고 하는 게 한 개나 두 개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뭘 보는 거야? 치가 보이는지를 보는 거야. 치가 안 보입니다. 그럼 접사를 공부하고 와. 한참 뒤까지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과외 받는 거 같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이거 한번 해보죠. 대명사 조사. 근데 문제는 위에서예요. 위에서. 자, 위에서입니다. 저한테 과외 받고 싶어요? 저한테 진짜 제대로 과외 받으면 수학 과외 받아야 돼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다 암기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에서가 있어요. 위에서. 자, 위해서. 여기 있어요. 위에서가. 자, 이렇게 있다 갑시다. 근데 위에서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얘를 풀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위, 해는 하여의 줄임말이니까 하여서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정신이 똑바로 차리세요. 저 누가 위하여서라고 하냐? 쟤 누구냐? 강퇴를 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과격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위가 뭐야? 이게 위가 한자잖아. 한자인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위하다에서 하다가 지금 붙어버린 거 아니야. 그치? 요?
자 보세요 다시 위 하다에서 하다가 붙어버린 거지 하다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안다고 한다면 위는 따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위는 이게 따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 여섯인데 하다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하다이가 하다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서야 여서가 엿따로 섰따로일까 여서가 하나일까 저거 러드거스가 누구냐 루드거스? 저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다들 안다는데 난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저 사람 뭡니까? 위, 하, 여서 아니라 그랬지? 어미는 몇 개 쓴다 그랬어? 어미? 나 진짜 얼굴 빨개짐? 아, 괜찮아요. 그쵸? 자, 다시. 저분은 위, 하, 여서래. 자, 다시. 자, 이거 봅시다. 하, 다죠. 하, 고죠. 하, 지. 하, 니, 하, 여서. 다시 한 번. 어미는 몇 개야, 어미? 어미는 하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 하, 다자리잖아, 이게 다. 다자리. 목소리 커집니다. 위, 하, 다자리죠? 그러니까 얘가 어미 하니까 얘도 전체를 어미로 봐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오케이. 위, 하, 여서. CMJ, 27, 1실. 오, 저분입니다. 답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어려워. 아니 잘 봐봐. 하다가 있어. 하다. 그럼 하다는 어간 어미지. 끝? 그러면은 하, 다이든, 하, 지든, 하, 니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 여서이든. 얘는 전체를 어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미는 하는 게 못 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얘가 어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간에 또 하나 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어미는 하나지만 어간은 쪼개질 수 있다 그랬지? 쪼개지니까 위, 하, 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 그죠? 어렵지. 근데 어려운데 자 학생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어렵다 생각할까? 형태선 죄가 없다. 형태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품사론이나 형태론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만약 이 정도 수준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 형태서 볼 필요 전혀 없어. 뒤로 가. 뒤로 가서 진도를 좀 끝내고 다시 형태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훔쳐갔을 수도 있겠군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훔쳐갔을 수도 있겠군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뭐 물건 훔쳐본 적 있어요? 검색을 해봐. 훔쳤을 때 훔치다야, 훔치다야. 잘 생각해봐. 물건 훔쳐본 적 있어요? 나는 물건을 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노타에서 놓치다가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다도 세 개입니다. 이러신 분 없겠죠? 제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딪다 부딪치다. 치가 강세를 했죠? 물리다 물리치다. 되십니까? 그러면은 노타 놓치다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훔다 훔치다. 이분 너무 행복하게 살겠다. 합격만 하면.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사실 다시 한번 보세요. 형태선 뜻을 가진 최소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훔다란 말이 없잖아. 훔치가 하나가 되겠지. 됐죠? 아 잘한다 잘한다. 그럼 훔치 어가 되는 거죠. 잘한다. 근데 갔을 수는 뭐가 돼요? 가. 그 다음에 앗 도금 탈락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앗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갓슬이니까 얘는 세 개가 되겠죠. 수도 있겠군요. 시작. 잇 어간 겟 그 다음에 군 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 있겠군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여기가 바로 어미가 되죠. 얘는 어차피 선어랑 어미니까 빼고 그러면은 잇 겟 미래 군 여기서 끝이야. 요는 안 써도 되지. 요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되잖아 요를. 그러면 이건 안 써도 되니까 다시 한번 문법 중에서 생략 가능한 법이 뭐야? 어미 아니지? 어미는 생략도 안 되고 중복도 안 돼. 근데 조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략도 돼 중복도 되지. 그러니까 훔쳐 가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죠? 제가 지금 반말을 할 수 있겠군요. 이해돼? 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됩니다. 이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가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한번 마지막 4번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팥죽이라도 가져.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단팥죽이라도 가져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분석한다. 진짜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4번을 여러분께서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나 왜 이렇게 못하냐 공부를 이해도 근데 왜 못하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단팥죽. 이 문제 풀면 단팥죽 먹기 싫어져.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단팥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팥죽은 형태선 몇 개라 그랬지? 3개야? 4개야? 그치. 자 보세요. 팥은 하나죠. 죽도 하나죠. 명사 명사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단이라고 한 놈인데 자 이게 만약 형태소가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 제발 오늘 형태선 덮으세요. 덮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품사를 끝내야 돼. 뒤로 가는 게 핵심이야. 뒤로 가는 게. 왜냐? 선생님 전 단이 하나로 보인대요. 이분은 공부가 아직 전이 안 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공부가 좀이라도 됐다. 특히나 우리가 활용을 배웠다. 얘는 두 개를 보여야 돼. 달다. 플러스
은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은수인지 설명해 봐요. 은수인지 빨리 설명해 봐. 위 올려 봐봐. 왜 그렇죠? 오케이. 달다는 형용사죠. 뭐뭐 하고 있다가 안 되잖아. 형용사는 는을 못 쓰고 관용사형 어미로 은을 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되지? 그런데 리을 다음에 은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리을은 노을보시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단이 되는 거야. 이해됨? 오 잘한다. 저렇게 되는 거지. 아 잘한다. 박수. 야 잘한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게 만약에 지금 요 설명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형태소 공부할 지금 필요 없어. 뒤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갔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단팥죽은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되는 거야. 두 번째 어려운 거 이라도입니다. 선생님 이라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보시고 싶어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단팥죽 이라도가 있어요. 이라도.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 이라도를 조사하래. 오케이. 근데 무슨 조사냐 그랬더니 얘를 갖다가 이라도 혹은 이라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많이 떡이 있어요. 떡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다라는 건 서술격 조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 그치? 활용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도 어려워. 이라도는 조사는 맞아. 근데 얘는 무슨 조사일까? 조사 몇 개일까? 얘는 그냥 조사 하나야, 하나. 왜 그럴까? 선생님, 이거 서술격 조사 이다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자, 다시 한번 모든 걸 가봅시다. 자. 서술격 조사는 서술을 쓰잖아. 만약에 단팥죽이다, 단팥죽이고 이러면 되는데 얘는 단팥죽이라도 가져온다, 단팥죽을 가져온다는 거지. 얘는 무슨 말인지? 목적격 조사 대신 쓴 보조사예요. 이거 하나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라도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어려운 가져와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야지 보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정신 집중. 자, 가져와야지 보세요. 시작. 가지다죠. 이거는 어간, 어가 되겠죠. 얘는 연결, 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아야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아야지가 뭘까? 아야지는 도대체 뭘까? 얘 되게 웃기게 생겼다. 돼야지 같이 생겼네. 그쵸? 이상하게 생겼지. 얘는 뭘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먹다가 있어요. 어요. 오다가 있어요. 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간, 어미, 조사가 됩니다. 근데 조사의 특성 바로 뭐냐면은 생략이 가능해. 얘를 안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어간, 어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 야지란 조사가 있어야 돼요. 야지가 일본어 뭐 아니에요? 야지를 부린다 이거 뭐지? 이거 안 좋은 말이지? 여기서 들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야지란 말이 있는데 이 야지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자, 조사는 채운 다음에 들어가죠? 채운 다음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야지, 나야지, 우리야지 이런 말이 없잖아. 야지라는 조사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사가 아니야.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어간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 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미는 몇 개뿐이 못 온다? 한 개뿐이 못 오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이게 그쵸 여러분들. 어미가 되는 겁니다. 어미는 한 개뿐이 못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는 어쨌든 마구 음이 단위로 쪼개어져.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야지는 얘가 가지어 오 다자리지. 어미는 한 개뿐이 못 온다 그랬지? 그럼 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거는 제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 가장 어려운 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하라 이런 걸까? 아니야.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형태선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런데 결과는 이거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공포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꼼꼼하게 지역적인 거를 보는 지역적인 걸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항상 봐야 되는 건 우리는 전체의 구조를 봐야 돼. 전체의 구조를 보고 전체의 숲을 보셔야 됩니다. 이 숲 속에서 이론의 조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봐야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체의 숲을 갖다 보기 전에 그렇죠. 이 나무 하나 파다가 공부를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강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강의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부분은 뒤를 채웠을 때 다시 맞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형태소 때문에 시간을 끌고 이것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거 또 저런 얘기가 있다. 아니 이런 문제 또 나오면 어떡해요.
풀게 해드린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5번 문제 같은 건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공부를 했다고 못 풀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앞에 4번까지는 만약에 제 설명이 어렵거나 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직 형태소로 공부할 때가 아니다. 뒤로 가가지고 형태론 끝내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공부할 때 이 공포감은 극복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자기 실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구조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좁은 무엇입니까? 형태소를 버리자가 아니라 남겨두자. 빈칸을 남겨둔다고 하는 건 언젠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남겨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잠깐만. 오늘의 목표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닌데 계속 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정리. 첫 번째. 형태소는 뒤까지 공부해야지 잘할 수가 있다. 이제 뒤를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오자. 두 번째, 조사, 어미, 접사를 보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형태소는 못한다. 조사, 어미, 접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형태소를 다시 하자. 세 번째, 어간도 쪼개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면서 그쵸, 부분적인 것을 공부하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